이제 동네 병원에서 했을 때는 네. 1cm 정도라고 했어요.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초음파를 찍으니까 뭐 2.5라고 했어요. 2.5에서 또 2.9cm가 또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노원구에서 열방약국 운영하고 있는 김은아 약사입니다. 2021년에 11월에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를 네, 출판했고요. 얼마 전에는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라는 책을 쓴, 두 권의 책을 쓴 암 전문 약사입니다. 작가님 이제 이라고 보니까 작가님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네네. 그 이야기가 이번 책에 써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과정들이 진짜 완전 완치가 되신 거잖아요. 네, 완치. 그렇죠? 이제 5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왜 써야겠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2018년에 3월에 이제 딱 암 판정을 받고 좀 너무 막막했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먼저 선항암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네. 모르는 이제 약 설명부터 해서 항암도 하고 수술하고 방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이해하는 바도 없었고 그래서 도서관을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일목요연하게 이런 표준치료 또 그다음에 표준치료가 끝난 후에 관리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담아져 있는 책을 찾았는데 네. 정말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십 권의 책을 봐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병하면서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거는 네. 환자들이 시간도 없고 기운도 없는데 모든 정보를 인터넷이나 책을 또 저처럼 볼 수 있는 환자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위해 쓰자. 네. 진짜 무슨 유방암 완전 정보 이것처럼 그냥 전과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전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투병할 때 딱 옆에다 딱 놓고 아 지금 항암 때 이렇게 방사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네.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제 책만 딱 보면 해결될 수 있게 한 권으로 끝내는 네. 완전 정복 책입니다. 그럼 이제 유방암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걸리신 분들이 네.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어떤 반응들이 아니면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이 네. 저한테 직접 톡으로 온 거죠. 제가 유방암에 걸리고 일주일 동안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잃었는데 네. 약사님의 책을 읽고 나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네. 저는 매일 지금 피드백을 지난 한 1년 반 동안 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 도움이 된다 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잠을 잘 수 있다고 표현해 주신 거는 작가님의 책을 보고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이게 일목요연하게 항암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수술은 이렇게 하고 뭐 방사를 이렇게 하고 식이요법을 이렇게 하면 나의 혈액 수치는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네. 예측이 가능해진 거죠.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가 1기인데 2기인데 치료율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혀 재채기는 계속 할 수 있다. 네. 어렵지 않다. 유방암 치료 충분히 된다. 이것을 제가 굉장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네.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투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네.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작가님의 책이 더 신뢰를 가는 게 이게 그냥 내가 약사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작가님 본인이 이제 암 그렇죠. 환자였으니까 네네. 그걸 직접 해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시행착오를 제가 겪으면서 저는 이제 계속 환자들에게도 혈액검사지를 챙겨라. 정말 항암 뭐 수술, 혈액검사 아마 수십 번 할 거예요. 근데 그 네. 또 귀중한 자료를 그냥 흘려보내요. 의미를 몰라서. 내가 식이요법을 해요. 네. 그리고 3주 후에 항암을 해요. 3주 주기로 항암을 했을 때 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충해 주느냐에 따라 혈액이 좋아져요. 안 하면 나빠지죠. 네. 저는 그거를 수백 명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해요. 이렇게 식이요법 하시고요. 제가 하라는 거 하시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이런 보충제를 같이 써주시면 반드시 3주 후에 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환자가 그걸 확인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때요? 희망적이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유방암 치료될 수 있구나. 막연한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작가님의 그 이제 당시 유방암을 좀 진단받았을 때 그 당시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네. 굉장히 지금보다 한 10kg 더 쪄 있었고 만성 피로 자도 피곤한 그 상태 네. 그래서 계속 커피를 마셔야 일을 할 수가 있고 한숨이 자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암 환자들은 산소 부족 네. 세포 내에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이 많은데 진짜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자꾸 나와서 옆에 있는 직원이 왜 약사님 자꾸 한숨을 쉬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였죠. 네. 심한 어깨결림,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목도 아팠고 허리도 아팠고 근데 사실은 원인은 유방암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 이제 병원에서 이제 1cm 정도였죠? 아니요. 그러면, 처음에 진단 네. 동네 병원에서 했을 때는 네. 1cm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동네 병원에서는 이거는 그냥 부분 절제만 하고 항암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네.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을 가서 다시 초음파를 찍으니까 뭐 2.5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CT를 MRI를 찍으니까 2.5에서 또 2.9cm가 또 옆에 있고 전체 그 유방에 네. 모래처럼 흩뿌려 있다 암이. 처음에는 부분 절제로 생각했는데 네. 이제 전절제라는 거를 시행하게 되고 네. 전절제 중에서도 이제 유두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네. 저는 피부 절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유두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에도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곽청술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네. 그 림프절을 많이 떼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2기, 3기까지의 할 수 있는 표준 치료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를 다 당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엔 당황스럽죠. 좀 무서웠고 좀 공포스럽고 근데 지금은 예, 뭐 부분 절제든 네. 전절제든 유방 부위는 사실은 장기가 아니잖아요. 내부 네.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즘은 성형 수술이 아주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두는 없지만 피부를 늘려서 이렇게 보형물을 넣어서 했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큰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왜 이런 병이 나한테 걸렸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네, 네. 작가님의 경우는 작가님 생각했을 때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거였나요?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원인은 수백 수천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뭐 유전적인 요소가 이제 한 10에서 15%라고 해요. 그런 네. 거는 그럼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때 오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변이는 없었죠. 그렇다면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 네. 암의 원인을 나에게 오는 암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 나름의 원인은 저는 좀 비만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 비만 세포는 더 많은 에스트로겐을 분비해요. 제가 해당하는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에 그 반응하는 네. 그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기 때문에 비만이 좀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꼽자면 식이습관을 네. 전혀 음식을 특히 야채 섭취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습관,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었고 그것도 이제 탄수화물도 과다하면 그게 이제 포도당이 너무 과다하면 그게 암의 먹이가 되고 염증으로 가거든요. 네. 뭐든지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과다다 하면은 우리 몸에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제가 그런 환경을 너무 많이 줬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뭐 샴푸라든지 네. 우리가 항상 쓰는 네. 그런 물질에 대해서 제가 별로 개의치를 않고 그냥 편하고 그냥 싸고 그런 걸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샴푸 하나라도 또 화장품 바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성분 보고 천연으로 다 바꿨죠. 네. 그런 것들이 네. 특히 여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그게 여성 호르몬에 유사한 제노에스트로겐으로 작용을 해요. 네. 그런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흡수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방암이 급증하는 원인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난 말랐는데 왜 유방암이야?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비만은 아니더라도 네. 다른 환경 또 시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 부분부터 고쳐야죠. 근데 저는 그거에 완전한 이제 180도 전환을 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떤 거를 드셨고 어떤 라이프스타일 가셨는지 해야지만 그 들으신 분들이 내 생활과 좀 비교하면서 좀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좀 하루 일과가 어떠셨나요? 하루 일과가 제가 이제 약국을 하니까 아침에 정말 9시 출근인데 너무 일찍 못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면 간편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네.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우리 많이 한 토스트 뭐 버터에 그냥 빵을 구워서 네. 우유랑 먹든가 또 커피 내려서 라떼를 해서 먹거나 네. 달걀 그쵸? 토스트 해서 먹고 뭐 그게 아침이었어요 저의 커피와 토스트 네. 네, 이런 게 아침에 점심은 이제 주문해서 먹잖아요 네. 그러면 뭐 다양하게 탄수화물 많이 뭐 돈가스 제가 제일 좋아했고 기름에 튀긴 것들 네. 기름진 거 굉장히 좋아했고 뭐 떡볶이, 만두 뭐 이런 그냥 밀가루라든지 설탕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네. 그런 음식들 먹고 저녁에는 제가 한 15년부터 한국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너무 피곤해서 저 먹자고 음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비비로 시작하는 그런 냉동 네. 네, 조리 완전 조리된 그거 렌즈에 데피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그죠 스파게티 네. 볶음밥 그런 거 하나씩 먹고 또 너무 배불러서 그냥 소파에 척 누워가지고 네. 텔레비전 보다가 졸다가 또 자고 그리고 또 운동은 전혀 하지 않죠 집에서 나가면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약국에 내려서 네. 약국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종종 걷는 게 다였어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되게 그냥 일반화된 평범한 그냥 식단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평범하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런 음식을 먹었으면은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네. 약 알칼리성일 때 굉장히 건강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먹잖아요. 네. 그러면 몸이 산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산성화된지 알 수 있느냐? 네. 간단하게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하시면 돼요. 소변 검사를 하면 pH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네. 7이 중성이면 7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4에서 8이 정상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가장 건강한 수치는 약 알칼리성 7.4인데 네. 제가 암이 왔을 때 몇이었냐면 5였어요. 오. 상당히 산성인 거죠. 완전 산성. 지금은 7.5. 2주 전 검사에 7.5. 네. 어쩌고 5여도 어쨌거나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네. 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상은 아니다. 환경이 되어 있다. 언제든지 암이 생길 수 있다. 세포 단위의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